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받아 수감됐던 염동열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. 법무부는 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를 연 뒤 염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. 이에 따라 염 전 의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석방될 예정입니다.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교육생 부정 채용에 관여하는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 징역 1년을 확정받았습니다.